왜 잠을 자요? 아직 잠을 자는 이유는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설 중에서 그나마 유력한 가설을 몇 개 뽑자면, 먼저 뇌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하기 위해 잠을 잔다고 합니다. 자는 동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분자가 제거되는데요. 제거된다기보다는 이 노폐물을 한쪽으로 밀어두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신경세포 간의 틈새가 넓어지고 내척수액 같은 유체의 흐름이 증가하는데 일종의 배관 시스템에 의해 뇌 노폐물이 씻기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면 개운한 느낌이 나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뇌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 잠을 잔다고 합니다. 뇌가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오감적 요소를 다 기억하면 오작동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사람들이 돌연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뇌가 컴퓨터의 폴더 정리와 비슷하게 잠을 자는 동안 기억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잠을 자는 이유가 명백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건강도 챙기고 공부도 더 잘해진다고 합니다. 네, 이상 상식이 배운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